여러분의 가슴을 크고 아름답게 만들어준 보형물. 그런데 말입니다. 가슴 보형물이 안전하다고는 하나 터진 것을 모른 채 강력한 원심력이나 뜨거운 물 등 아주 강한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도 안전할까요? 저희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RTV 세상에 못 고치는 얼굴 없다. 알선생 권장 박범진. 실장 윤미진입니다. 오늘은 IL성형외과 원장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스트. 네. BJ 한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BJ 한나입니다. 오늘 ILTV 주제는 지난주에 예고드린 것처럼 IOL 실험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의사가 된 기분이에요. 그래, 오늘 해야 되는 실험 어떤 겁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이제 코젤이요. 사실 그 터져도 흐르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막 극한의 상황, 교통사고가 났다던가 아니면 내가 이제 터진 줄도 모르고 살짝 터진 상태에서 내가 디스코 팡팡을 막 탄다던가 앞에 디스코 팡팡을 강한 충격이 되게 멀쩡하게 있을지 좀 저는 걱정이 돼요. 한번 실험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저희 실험 도와주시려고 계속 대기하고 계셨어요. 네, 우리 최현남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왜 호박을 갖고 오셨는지 애완동물 같은 거 아니에요? 웃음소리 뭐죠? 본격적인 실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 회사에서 나온 코젤을 준비했고요. 디스코팡팡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 상황을 가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수술할 때 쓰는 원심분리기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코젤을 돌려볼 예정입니다. 디스코팡팡은 얼마나 빨리 돌죠? 저는 안 타봐. 타봤어요? 아 그럼요. 재밌어요. 네. DJ도 재밌고. 월미도에 있는 디스코팡팡 이런 거 실제 제품 보니까 6.5m 정도 직경이 되고요. 한 3분 정도 이렇게 돌아간다고 계산하고 G-포스로 사실 원심분리기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거 저 어렵다. 자막으로 대신하도록 할게요. 이제 원심분리기를 100rpm으로 맞추고 저희가 한번 실험해보도록 할게요. 엘라젤 라운드, 엘라바네 인스피라 라운드. 안에 있는 코젤만 따로 주사기에 담아가지고 코젤 중심에 잉크를 넣어놓고 원심분리기를 돌렸을 때 그 잉크가 밖으로 새어나오는지 그렇게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형물 지금 네, 칼로 그어보겠습니다. 우와. 이게 차... 이 실험을 위해서 이거 하나 버리시는 거예요? 우와! 쫀득쫀득 액체괴물 느낌이에요. 슬라임. 네. 아 이게 엄청난 힘이 필요하네요. 이 정도 이제 뽑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기하다. 이제 작은 주사기에다가 옮겨 담아가지고 원심분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그거죠? 그 인공수정 정도 수준이에요? 개구리알처럼 네, 중간에 잉크를 넣으셨습니다. 아, 네. 월미도의 RPM이 100이다 할 때 우리 한 150 정도 줘봅시다. 뚜껑이 있지만 이제 우리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오! 이륙한 거. 음악 깔면 좋을 것 같은데 빠빠빠빠빠빠빠빠 춤춰야 되나요? 쓰리쓰리쓰리쓰리 이 정도면 이미 디스코 팡팡보다 훨씬 빠르죠. 훨씬 빠르죠. 네. 훨씬 사람이 이 정도 속도로 돌면 거의 뭐 폼 다 빠지죠. 이쯤 되면 이제 노래 끝난 거 아닙니까? 노래 한 곡 끝났을 네. 것 같습니다. 가슴 안에서 터지고 디스코 팡팡을 타도 안전하다. 대단하네요. 어쨌든 최현남 선생님 우리 실험 성공인가요? 성공이죠. 네. 또 했습니다. 네. 아 이게 사실 요거 하나가 엄청난 비용인데 이걸 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우니까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었어요. 터진 줄도 모르고 사우나를 가던가 뜨거운 열탕에 들어갔을 때 녹지 않을까. 이게 사실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닌 약간 액체괴물 정도잖아요. 근데 액체괴물이나 이런 젤라틴 같은 이런 식의 성분은 뜨거운 데 들어가면 녹더라고요. 그런 실험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통상의 열탕 온도는 한 41도 정도. 넣기 전에 그램수를 재고 넣어서 일정 시간 한 10분 정도 지난 후에 꺼내서 이게 녹았는지 안 녹았는지. 녹았다면은 그램이 좀 줄었겠네요.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6g입니다. 6g. 저 지금 몇 도죠? 우리 한나 씨가 확인해 주시죠. 44도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일반 열탕의 온도가 41도인데 지금 44도 정도면 아주 뜨거운 열탕이죠. 할머니들이 선호하는 코젤 사우나 중 코젤 온천.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네. 기대되네요. 일단 육안으로 봤을 때는 녹는 듯한 느낌은 없었는데 밖에 나온 것도 없고 네. 7g. 아무래도 이제 물이 묻어서 7g. 녹지 않는다.
높은 온도에 들어가도 이제 실리콘이 액화된다든지 네, 액화되지 그렇죠, 막 버터가 녹아버리듯이 녹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굉장히 안전하다. 원장님 몇 도까지 혹시 버티는지 아세요? 100도까지도 안 녹을까요? 식약처의 보형물 통과 네. 기준에 의하면은 네. 150도 온도에서 네. 5분에서 4시간 동안 가열해도 괜찮아야 아. 시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다 댓글 달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면 낫겠습니다. 5분 속에서 실제로 익혀보세요. 보형물 백이 탁 터졌다라는 게 내가 딱 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알죠 사실? 약간 느낌이 오나요? 원장님? 아 원장님은 모르시는구나. 터져가지고 네. 상담을 받거나 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대부분은 가슴에 좀 힘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터졌을 때 어쨌든 코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살아도 되나요 그럼? 나온 실리콘 자체가 캡슐을 뚫고 나가버린다든지 네. 그럼 이제 문제가 곤란해지죠. 네. 훨씬 제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정말 터졌다면 그것은 신속하게 제거하는 절차를 가지시는 게 안전하겠죠. 제거하는 게 좋다. 제거하는 게 낫죠. 아. 오늘은 한나님과 함께한 가슴 보형물 터졌을 때 과연 안전할까? 네. 그리고 어떻게 궁금함이 많이 해소되셨나요? 너무 해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원장님한테 제일 처음 상탄 때 물어봤던 게 터지지 않냐였거든요. 옛날 그 찌라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원장님이 내가 그런 실험을 한번 해보겠다. 근데 진짜로 자동차 지나가는 실험을 하셨잖아요. 네네. 하지만 이미 칼 같은 걸로 터진 상태에서도 어떻게 될까 오늘 그런 궁금증이 해결이 됐습니다. 네, 저희 영상은 항상 다 한나 씨를 위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슴 보형물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ILTV 세상에 못 고치는 얼굴 없다.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ILTV 원장 박범진, 최한남, 실장 윤미진, DJ 한나였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